병주씨! 병주씨 얼른 일어나봐 좀! 응? 나 혼자 다 이거 빨리 일어나! 조금만 더 잘게. 아우 조금만 자긴 뭘 조금만 더 자. 안 일어나? 응?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 이래도? 이래도 안 일어나? 꼬지겠다. 빨리 일어나! 얼른! 일요일인데 조금만 더 잘게 좀. 아유 좀. 남편이 좀 일요일 날 좀 하루 딱 쉬는 거 아니야? 그럼 좀 지금 쉬게 좀 냅두지 좀. 아유. 쉬지기나 해. 맨날 누워가지고 폰둥폰둥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맨날 퍼져나서 무슨 일요일이야 일요일은. 얼른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내려와 씻어. 우리 대청소 할 거란 말이야. 뭐? 경진 씨 밥 안 준다? 하자 힘들어. 무슨 밥벌레야? 그 소리가 제일 무서워. 빨리 일어나서 빨리. 씻고 나 이거 도배하는 거 도와줘야 돼 병진 씨.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뭘 또 도배? 이거 씻고 씻고 씻고. 뭐야지? 이쪽 털고 털고. 뭐야? 야. 애가 울듯이 지금 남편을 다루고 있어. 뭐 왜 애가 아니야 그러면은? 뭔 애가 아니야? 얼굴 밑으로는 다 애지. 병진 씨 근데 있잖아 우리 도배할 건데 응? 이거 어떻게 바꿀까? 집안을 봄이 됐으니까는 꽃무늬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게 살아 움직이는 꽃무늬로 탁 바꿀까? 아니야 내 침대를 물침대. 아 우리 돈이 없구나. 그럼 바닥 장판을 확 뜯어내고 딴 거를 바꿔. 그것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걸 테레비를 저쪽으로 놓을까? 어떻게 바꾸지? 네 성질이나 좀 바꿔줘. 이다가 하여튼 마누라한테 이쁜 소리 하나도 안 해. 하여튼간 네. 얼른 들어가서 씻고 빨리 저기 이거 하나 도와줘. 빨리 구청소하는 거. 밥 줘. 뭐 이렇게 밥만 찾아 눈 뜨면 밥벌레야? 아,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씻고 먹어 씻고. 밥 먹고 씻으기 귀찮아 그냥. 밥 먹고 좀 든든해야 뭘 하지. 참 인간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데 내 양육으로 하는 건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저쪽에다 그럼 챙겨놨으니까 아, 거기 챙겨놨으니까 밥 먹고 그럼 씻고 있어. 나 도배 아저씨 이거 데리고 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어? 참. 뭐 얘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깊어요. 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목이 깔깔하니까 또 먹기 좋으라고 죽 해가지고 두 개씩이라니 이렇게 많이. 아유. 괜찮네. 아, 아저씨! 예, 예. 이쪽에다 놓으면 돼요. 어우, 이렇게 크게 하시나봐요? 이쪽에는요, 뭐. 예,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대금은 여기 사장님한테 드렸어요. 아유, 됐다. 경주씨, 이거 어디 갔냐? 잠깐만. 뭐? 풀 어디 갔어? 찾아봐 거기 어디 있겠지 뭐 그걸 찾고 그래. 아니야 이거 냄비에다가 풀 여기 있네.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무슨 6.25 동란도 아니고 풀을 왜 먹어 이거 풀 써놓은 건데 밥은 여기 있는데 괜찮아? 어? 이리 와봐 괜찮아 봐봐. 왜? 걔 왜 이렇게 터지게 됐나 봐. 선이야. 응? 혹시 내가 죽거들라? 어 홍지씨 죽기 전에 정말 창피했었다고 전해줘. 병진씨! 병진씨 안 돼! 병진씨 벌써 잊어버렸어! 차가운 감옥보다 팍팍 긁으면서 선이야 난 밥이 없어도 돌을 씹어도 괜찮아. 이러던 병진씨의 왕성한 소화기능은 어디로 간 거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오거든 내 자꾸 나던 병진씨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거냐고! 병진씨 안 돼! 병진씨! 병진씨 지금...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멀쩡해 멀쩡해. 이게 벌써 나오냐? 하여튼 병재 씨한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가 어둠의 자식 이거는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오고 빨리 이거 도배나 도와줘. 알았어. 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쪽에서 남풀 칠할게. 병재 씨는 이거 가지고 칠해. 이거 가지고 칠해가지고 친다. 진척이 늦어.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작업 조건은 너무 열악해. 열악할 수밖에 없지. 나도 큰 거죠 큰 거. 이거 갖고 그림 그려 지금? 아 내가 미치겠어. 붓이 모자라. 하나 남았어. 없어, 너, 하나 더 있어야 돼. 나왔다. 뭐해? 뭐 하는 거야? 야 너 마침 잘 왔어. 우리 지금 도배하는데 손이 모자라. 너 좀 도와주고 가. 그래. 형 나 간다. 수고해. 잡아. 인정이라고는 이렇게 없어요. 야,
형하고 형수야 지금 이렇게 벌려놓고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좀 도와줘야지. 그냥 얼굴만 세우고 뛰면 형 그러고 가. 그럼. 아유, 나는 이렇게 등장 타이밍이 제대로 맞힌 적이 없어. 아유. 정말 운도 없는 놈이야 진짜. 아이고 성규 씨 그만 좀 튕겨요. 성규 씨 노는 인력인 거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어디 가서 환대 받아 이런 노동이나 해야지. 빨리 좀 도와줘. 에이, 알았어요. 저기 그럼 제가 뭐 해야 하는 거야 뭐. 네, 가서 붓 하나만 사와요. 등장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퇴장을 시켜요? 정... 아. 없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사오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사와야 돼. 정말. 아유. 빨리 가서 사와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 좀 빨리 퇴장을 시켰어. 그래. 정신 이거 치라고 분홀로 일단 치라고 하자. 그래. 아유 다들 있었네. 어? 아, 도배하는구나. 아유, 아줌마 웬일이에요? 집주인 아줌마가 이런 데 오고?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에 전기세하고 소세가 나왔거든. 네. 조금 많이 나왔네. 합해서 네. 57,492원이야. 에? 에?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집에서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온 거지. 아니야 우리 전기도 별로 안 썼고 물도 별로 안 썼어요. 어머머 그게 무슨 소리야? 신랑 네. 허구한 날 밤새워 만화 책 보지. 세대 응? 허구한 날 TV 앞에서 하루 최일 있지 응? 아무튼 말이야 밀리 방사하고 해서 오늘 중으로 해결 좀 해줘. 그렇지 않으면은 방 빼라고 한다 응? 아줌마!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오늘까지는 안 되니까 그렇죠. 내일 중에 해주면 안 돼요? 아유 몰라 몰라 몰라. 나도 참을 때까지 참았단 말이야. 방 알았지? 헉! 아유 정말 기가 막혀 진짜. 일생을 방 빼. 하여튼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 일생을 집주인 하면서 방 빼라. 아유 그래도 좀 얼굴은 이뻐졌어? 근데 기분 나쁘지 않냐? 도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혼 분위기 내는 건 우리 자유지. 와가지고 왜 분위기를 깨고 지가 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 참 지가 뭔데? 일찍 얘기해주고 나와! 집이 방언이라고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정말. 어? 이러니까 우리가 아직 애도 없고 내 밤마다 밤마다 나는 채굴을 때고 아유 참. 경진씨 일로 와봐. 야, 근데 그나저나 어떻게 오늘까지 저 더 돈 달라고 그러잖아. 아유 괜찮아 저 아줌마 벌써 냄새 맡고 왔어. 아유. 뭘 또 냄새 맡아? 나 어저께 저기 개돈 타가지고 도배도 하고 좀 내려고 그래. 도봐 네가 뭐가 있으니까 어? 뭐가 있으니까 이거 사다가 다 일 벌려놓은 거지? 아유 정말. 그게 뭐야 참. 그래 내면 돼.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참면 되니까 이거나 빨리 하자. 알았어 그러면 너 네가 찾아다가 오늘 응, 저녁에 해결해줘. 알았어. 어? 이거 이렇게 발라봐봐 경진씨. 마. 이거나 빨리 하고 끝내자 지금 정신없어 죽겠어 지금. 도배지를 펴야 돼 도배지. 깨끗하게 빠빠. 아이고 아니. 빨래 아니야 지금? 알았어. 찢어졌다 이거 메꿔야겠다. 이거 메꿔. 자 정신 씨. 자 대봐. 풀어봐.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게 여기다. 아이고 침이 바로 짜리라며. 잘 대봐, 이거 살려봐, 이거 살려야 돼. 어떡하지? 아, 그나그나 야, 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응. 이렇게 하면은 더 돼요 일이. 그럼 어떻게? 이거 언제 끝내냐, 대봐. 그럼. 내가 다 여기 밑에 내가 할게. 어떻게 응? 했는데? 쭉 이렇게 발라놓고 응. 여기 끝에 잡아봐 여기. 나 여기 삐져 나갔는데 세트 밖으로. 근데 우리 집은 벽이 나무다. 어? 특이해 우리 집. 이러니 방음이 안 되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벽자 흉가지? 이러다가 방 빼주면은 지들이 바꾼다고 이거 알아서. 아유 됐어 이거 어떻게 해? 응? 이러면 돼 됐어 그냥. 그나저나 성규 씨가 와야지 빨리 붓으로 칠해가지고 휙휙 붙일 텐데. 얘는 붓 사러 간 놈이 왜 이렇게 하러 오니? 어? 내가 미쳐. 야! 왔네. 이제 오고 있어. 어? 하루 종일 같은데. 야 너는 막 붓 사러 간 놈이 어? 너 이거 갖고 하니까 지금 작업이 너무 더뎌요. 사왔어 사왔어. 빨리 줘. 빨리 오면 내가 좀 해야 돼. 자 똑같네? 친구인가?